만에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제는 정말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였는데 밤 사이에 뉴욕 증시 또 강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인텔의 실적도 훨씬 더 잘 나와서 시장을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로 끌어줬으면 했는데 그것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어닝 미스테이크에도 아주 큰 폭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바빴던 올 여름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그널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 목요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1%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2.3%, 1.37% 하락했습니다. 이날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모두 다 24만 9천 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46.8%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아주 분명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시켰죠. 그래서 사실 대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인 러셀 2000도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시장을 매우 크게 자극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장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경기 침체라고 하면 안전자산을 찾기 마련이죠. 안전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금이 될 텐데요. 금값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차트는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또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죠.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을 찾는 대신 또 매도에 나선 것들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산들을 매도를 했는데요. 불이 대표적인 메탈이 되겠습니다. 2.55% 하락을 했고요. 은 또한 우리가 금과 같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용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50% 이상이 이 은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가량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지만 원유, 경기 침체가 된다면 많이 소비가 되진 않겠죠. 이에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1% 넘게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식도 당연히 위험 자산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휩쓸면서 빨간불 강한 하락세를 나타낸 종목들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히트맵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M7 중심으로 보면 메타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1.7% 가까이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방 압력은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3% 하락률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다시금 7%에 가까운 6%가 넘는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도 경기를 매우 강하게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기는 타겠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AMD 모두 다 8%대, 퀄컴은 9%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알파벳도 0.4% 하락으로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했죠. 1.56% 정규 거래에서는 내렸습니다. 테슬라 6% 넘게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제가 하얀색으로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메타가 되겠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4%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섹터별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래도 커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동산 섹터가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방어적인 성격 동시에 갖고 있죠. 초록불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도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죠. 경기 침체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되겠고요. 방어적 성격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대체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매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왔습니다. 아이폰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제가 이전 사인 시간에 애플을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서비스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비스 매출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마진율도 46.1%가 예상이 됐는데 46.3%를 기록을 했죠. 세부적인 섹터에서 사실 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호실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고서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분 반납하면서 현재는 0.11%가량의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과 인텔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존 대형 유통업체죠. 역시나 매출 큽니다. 하지만 매출이 크기는 하지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주당 순이익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아마존 웹서비스가 지금 아마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광고 매출이 그런데 좀 아쉬웠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 그리고 특히 광고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시간외 거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5%에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높아진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시장 바로바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주의 변동성 굉장히 큰데요. 반도체주 하락한 가운데 인텔의 2분기 실적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 PC 관련된 칩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여전히 주요 키워드로 시장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예상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나타났죠.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 두 가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비용 축소 일환으로 인력 15%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부분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다라는 측면에 좀 무게를 치우치게 된다면 부정적인 소식으로도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실망할 만한 소식인데요. 올해 4분기 배당금이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7%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높아진 눈높이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어떻게 정규 거래에서 움직였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지금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규 거래에서 처음으로 실적이 제대로 반영됐을 텐데요. 메타 살펴보셨지만 상승 마감했고요. 퀄컴 향후 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홀딩스 정규 거래에서 15% 이상 빠졌는데요. 3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됐었는데 이날 또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 한번 보시죠. 쉐이크쉑 16.8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에 지금 수급이 이렇게 호재적을 발표되는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모빌아이 글로벌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2분기 호재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 모더나가 되겠는데요. 21%대 하락세를 보였죠.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후로는 유럽 매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미국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어닝 시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지금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그 비율이 나쁘지는 않지만 워낙 빅테크 대형주 중심으로는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